자, 여러분들 6월 25일 목요일 패치 내용 나왔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패치고요. 게임 업데이트는 5시간 반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로 카스 의견 청취 감사 이벤트 하는데, 최근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해가지고 유저 의견 수렴하는 이벤트 있었잖아요. 그 감사 보상으로 이제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10개 10개, 2주차 때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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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 총 100개 지급하는 이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의견을 청취했는데 고치려는 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그 분명히 그 청취 내용 중에 금방 고칠 수 있을 만한, 진짜 그냥 바로 패치 내용에 넣으면 고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무기 1권 지급 이벤트. 저번에 요거 이벤트 한번 했었죠. 요거 좀 그때 뭐였냐, 뭐 트리 1일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론 1일권인가 그런 식으로 1일권 계속 뿌렸었는데, 요번에 그 내용물이 트래커랑 일레피, 화타, 룸블 6강, 밀라, 좀 내용물이 좀 많이 부실해졌어요. 1년 전보다. 그땐 트리니티에다가 좀 빡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엑스트래커랑 일레피가 약간 보이면서 약간 이제 경매각도 슬슬, 뇌피셜입니다, 경매각도 이제 슬슬 나올 무기들이긴 해. 이제 일레피 요런 애들을 때 일단은. 자, 그러면서 이번에 단오 연잎밥 수류탄. 단오면 이제 음력 5월 5일 이제 그 이제 그거죠, 단오절. 예, 단오. 예, 그거에 그걸 그러니까 기념해가지고 이제 연잎밥 수류탄 나오는 것 같은데, 연잎밥 수류탄 이제 원킬 데미지 10% 이 두 배 데미지. 연잎밥이 좀 위험한 게 이 두 배 데미지로도 바로 자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원킬 데미지 10% 확률 공개돼 있고요. 자, 연잎밥으로 좀비킬 성공하면은 임무 보급품을 주는데, 임무 보급품 안에는 초월의 도끼? 제일 좋은 게 요건가? 뭐 스프레이, 야 사다리 스프레이, 이거 은근히 골때리더라.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요번에 마일리지 빙고 이벤트를 하는데, 저번 마일리지 빙고 2년 전이었나? 그때 화타였죠? 근데 요번에 룸블 이상한 게 나왔어. 근데 이게 좀 보면 좀 의아한 게 뭐냐면요, 마일리지 빙고 올 클리어 시 룸블 이거 스킨, 그 다음에 샤이닝 같은 거 밑에 다 쓰레기예요. 헌샷 이거 경매장 8만원도 안, 5만원, 6만원, 7만원대 하는 거 내용물 다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뽑으라는 거잖아. 근데 재작년인가 작년엔 화타를 그냥 올클 보상에 화타 고정이었잖아? 근데 그래서 유저들이 되게 쉽게 뽑았어. 화타를 거의 한 진짜 마일리지 좀만 쓰면 다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뽑는 게 아니고 온지 빙고 올클리어 보상을 내가 또 돌려가지고 이걸 뽑아야 돼. 원래는 이제 올클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보상을 돌려서 이걸 또 뽑아야 된다는 거지. 천 마일리지에 이제, 아 이게 아니라 빙고 티켓, 아 이게 아니라 클리어 보상 아이템 바꾸기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바꾸는 것도 돈이 들겠죠 당연히? 아닌가? 바꾸는 거 당연히 돈 들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근데 또 프로스트 브레이커 룸블 6강의 스킨 베리에이션 무기, 빙하도 쪼갤 수 있는 날카로움과 힘을 증폭시켜 강력한 검광. 그냥 룸블 6강은 그냥 색깔놀이는 아니, 색칠놀이는 아니겠죠? 그래도 올클 보상인데 화타급 성능은 최소 나오겠지 당연히? 이건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좀 의아한 게, 요거를 일단은 마일리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마일리지가 좀 많이 풀렸으니까 그거를 좀 회수하려고 이거를 바꾸기를, 이걸로도 마일리지를 빨아먹고 올클로도 마일리지 빨아먹고 약간 이런 마인드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색칠놀이로 그냥,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와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일리지 빙고 이벤트 라인 클리어 하면은 원 빙고 투 빙고 그거 있죠, 보상 목록은 랜덤하게. 아, 야 보상도 랜덤이야. 69강 패키지 이거 쓰레기고, 사람들 원하는 건 윈드라이더 무쌍검 이런 거, 윈드라이더나 이제 블드류의 무기들일 텐데, 등 무기 총 64개, 등 64개, 미친, 이거 말도 안 되죠? 일단은 요거 세 개를 메인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여기 64개 안에는 64개 안에는 당연하겠지만 메론, 트리 이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빙고 티켓.
그래, 올 클리어 보상 초기화 티켓 단계. 그치, 근데 티켓 단계 1000 마일리지랑 비슷해. 이거는 당연히 티켓은 게임할 때마다 주겠죠. 평일에 6개, 최대 10개. 하루 6개씩밖에 못 얻는다는 거야? 맞지? 하루 6개고 주말 10개면 대충 한 평균 한 8개? 아, 8개까지는 아니고 평균 7개라고 대충 칠게요. 하루 다못 얻는 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 여는데 7개니까, 2주 동안 7개니까 거의 100개, 100개 가까이 얻어요. 이벤트 기간 동안. 100개로 올빙고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올빙고가 몇개 들었더라? 올빙고가 보통 한 200개 드나요? 내 기억엔 180개, 250개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개로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근데 마일리지 천,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이게 마일리지가 너무 쉽게 풀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색칠놀이를 해가지고, 그냥 마일리지를 뜯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저번 화타처럼 좀 해자 이벤트인지, 그걸로 좀 가늠이 안 가네요, 그게. 자, 어쨌거나, 해가지고, 아, 요번에 또 스튜디오 태그 이벤트. 자, 스튜디오 태그. 태그를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스튜디오 1인 플레이, 뭐 탐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그 편집 가능해요. 근데 여기 좀비 자이언트는 왜 있냐? 좀비 자이언트 맵을 만들 수가 있나? 모드가 있나? 없잖아요. 자, 어쨌거나, 누적된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추천 영역이 공개됩니다. 이런 거 나쁘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도색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 저번에 옛날에 나타나이프랑 에어버스트 이런 거가 했었나? 그거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요번엔 보시면은 무기 21개를 21개 중에 원하는 무기를 이제 그 그림 그려가지고 내는 건데, 이제 템플릿 다운로드 해가지고 뭐 도색 또한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제 궁리르, 드노바 이런 것도 월그 뭐야? 어? 그 뭐야? 글로벌 도색 도안이 나오나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기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로 이제 응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도색 도안을 해가지고 1등 50만 넥슨 캐시. 옛날엔 이거 그걸로 줬는데, 현금으로 줬는데 이제 뭐 세금 떼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넥슨 캐시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넥슨 캐시가 또 따지고 보면 안에서 돌고 돌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 열어놓고 결국엔 본인들이 그냥 돈다 빨아먹겠다 이 소리예요, 요즘. 약간 그 의도가 참, 예. 아, 이거 좀 이런 거줄 거면 진짜 500만 넥슨 캐시 이런 거확 뿌려버리든가. 이거 글로벌 도색 또한 이거 뿌리면서 이제 현질 유도도 할 거면서 그거 다 따라지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200만, 300만 넥슨 캐시 그냥 시원하게 뿌려버려야지. 이거 솔직히,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자,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요거 이제 공모전 이벤트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리겠습니다. 자, 전장보급 이벤트. 전장보급 뭐 평소 하던 때랑 똑같습니다. 요번에 보면은 시즌 레벨이 100이라 그런지 배지를 엄청 뿌려요. 저는 뭐 하루 만에 다 뚫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무과금이나 이제 소과금 유저분들은 이제 배지로, 요걸로 이제 좀 하면은 좀 쉽게 얻지 않나, 요번 시즌 패스는. 자, 다음. 예, 똑같고요. 전장보급이 근데 파츠를 안 주고 이제는 시즌 패치로 가네요. 자, 상점 상품 추가 변경. 도색 도안, 이거 나타나이프 도색 도안, 이제 뭐 에버 도색 도안 이런 거 있죠. 프리미엄 방장 이제 가격 비싸집니다. 예, 그리고 마일리지 상점, 빙고 티켓. 자, 그리고 뭐 초월클래스 1위권들. 이벤트 종료되는 거. 스컬 벌써 끝나네. 스컬이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메로놀수 이것도, 아, 이것도 참 진짜 돈 많이 빨아먹었겠다. 자, 임무 보급품, 뭐 탐색 주간 이벤트. 탐색 주간 이벤트 나 이거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벌써 끝나? 자, 그 다음에 기타상 벨리스트 추가창에 붙여넣기. 이거 고치네. 그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바로 고칠 수 있는 내용도 많았는데,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고칠 거좀 고치네요. 붙여넣고 이제 메모죠. 벨리스트 창에 내가 왜 얘를 왜 벨리를 넣었는지 이제 그거죠. 벨리를 해도 이제 닉 변하면은 얘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 닉네임을 지존수 123을 벨리를 걸었어. 그러면 지존수 옆에다가 그 벨리 사유를 뭐 욕을 너무 많이 함. 지존수 123 적어놓고 그다음에 벨리 당시 닉네임 지존수 123 적어놓으면은 그 지존수 123이 나중에 닉변을 해도 그 걔를 그 메모한 걸 봤을 때 벨리 당시 지존수 123이니까 아얘이 새끼구나. 이제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좋습니다. 자, 스컬 원상태 복귀되고, 와, 훈장이 님들아, 요번에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 플레이메이커 뭐 판타지스타 요거 50점짜리 훈장인데 옛날에는 진짜 아무도 못 따는 훈장이었어요. 어뷰징을 진짜 지대로 하지 않는 이상 작업을 오지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는데 지금이 아니라 최근에 훈장 패치가 되고 1인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축구방이 엄청 많았어요. 1인방이. 다 그거 그냥 계속 잠수 돌리면서 그냥 뭐 계속 작업에 그냥 혼자서 솔플 돌려가지고 판타지스타를 이거를 그냥 다 땄다니까 요번에 훈장 관심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2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미 딸 사람들 다 땄습니다. 자, 좀비 제한 시 내가 체이서 금지를 했으면 체이서는 퀘스트 좀비 안 뜨도록 된다고 합니다. 일종전에서는 퀘스트 좀비가 아예 안 되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좀비 제트는 처음 일반 좀비만 있으니까 아예 퀘스트 좀비가 아예 없나? 그게 근데 맞아? 요번에 그 뭐야 좀비 제트에서 퀘스트 그 부활 뜬 애자 보면 레벨업이 오지게 되는 그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좀 그거 고치려나 뭐 그거 고치려나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프방 뭐 자, 여러분들 이거 한 문제 제기된 지가 3, 4개월이 지났거든요. 이거 데이모스 충격파 맞고 파츠 그 있잖아.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버그 영상 찍을 거예요, 오늘. 이거 고친다고 떴으니까 영상 찍을게요. 이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이제 내가 홀쏘를 들고 있다가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홀쏘를 들고 있다가 데이모스 충격파를 맞은 상태에서 보급을 먹고 기카를 사면은 다시 이제 아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 이거 버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찍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막히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이거 아, 어쨌거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홀쏘로 스피드업 뱀피릭 박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조건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3, 4개월 전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찍었어요. 버그 유포라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이제 영상 찍습니다. 예. 어쨌거나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 요거 경직과 속박 효과. 그러니까 화타 그물 막 맞고 0점 버그 그거 고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다음에 의견 청취 버그 수정. 명암 아이템 분해 추가. 암토치로 좀비 시체 공격하면 좀비가 그확 일어나는 그게 있었는데 수정된다고 하고요. 올스타 진행 시 카트 캐릭터가 계속 맞아. 카트랑 막 좀비 애들 막 겹쳐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자 어쨌거나 요번 패치 내용 좀 길어요. 요번 패치 내용 좀 길고 메인으로 따지면 이제 룸블 얼음 버전 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 볼수 있는데 요거는 좀못 믿었습니다. 요거 좀못 믿었고 그다음에 뭐 딱히 없어요. 요번 패치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뭐 공모전 이벤트 이제 금손분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이랑 뭐 딱히 뭐 오류 고쳐지는 이 정도인데 패치 내용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박.